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북촌 팔경 코스는 중국 사드 보복 전 중국 관광객 붐이 조성될 때 만들어진 코스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동대문에서 옷을 사고 나머지 시간을 비싼 공보다는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 대체 상품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600년 조선의 실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장소로 소개되면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촌 팔경 코스를 보시면 4시간 이상 도보로 지도를 들고 팔경을 하나하나 음미하는 코스로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만 대체로 일본인 관광객이나 개인적으로 온 관광객인 경우 이 코스를 많이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촌 한옥의 핵심 사항인 한옥 밀집 지역 및 주요 포털존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북촌 팔경을 한땀 한땀 음미하는 코스보다는 조선시대 서민이 살았던 한옥을 느끼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해동 북촌 마을을 하이라이트로 하여 조선의 서울을 가장 맛있게 만나러 가는 길 윤보선길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 대중이 가장 손쉽게 많이 이용하는 전철을 타고 올 경우에는 안국역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면 1번 출구 안내판이 보이고 건너편에 이 지역 랜드마크인 종로경찰서가 보여서 찾기도 편리합니다. 북측 방향에 윤보선 길을 따라 올라가면 마리웨일 237이라는 마카롱 가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맛있는 600년 전을 만나러 가는 준비물 마카롱을 삽니다. 마카롱 가게에는 모두가 맛있어 보이는 여러 종류의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마카롱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자로 여겨지지만 본래 마카롱은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과자입니다. 1500년 전 마카롱의 주재료인 아몬드 페스트가 이탈리아에서 개발됐습니다. 1533년 이탈리아의 귀족 카트린드 메디치가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2세랑 결혼할 무렵 카트린의 요리사들이 카트린의 아버지가 소개한 아몬드 페스트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마카롱의 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한복집이 있습니다. 한복집에서 한복을 렌탈하여 갈아입고 조선시대 양반 가문으로 변신하여 600년 전 타임머신을 탈 준비를 합니다. 윤보선 길을 따라 북쪽으로 500m 올라가다 보면 윤보선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2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대통령의 저택으로도 유명한 이 집은 1870년대에 민대감이 지은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고종이 이 집을 사서 영해옹주와 혼인한 금능이 박영요에게 하사였고 그 후 주인이 바뀌었다가 윤보선 전 대통령 선친인 윤치소 씨가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4대째 윤씨 일가가 살고 있으며 현재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남이 일가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북촌을 안내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설명을 듣고 가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바로 옆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600년 전 조선 양반으로 변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북쪽으로 300m 걸어 올라가면 한복집이 보이고 이곳을 이정표로 오른쪽 골목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사람 숨쉬는 조선시대 양반 가문 마을입니다. 전통 마을이지만 실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생활존이므로 소음에 유의하여 속삭이듯이 말을 해야 합니다.
북촌로 12길 여기서부터는 500m가량이 처음 공개되었던 북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으로 북촌의 인기 장소는 건너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천천히 600년 전 조선의 양반마을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목이 마차가 다닐 정도로만 되어 있어 좋은 편이고 각 전통집은 기와 및 목재로 지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와 처마가 만들어내는 곡선은 한국에 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마에 알록달록 색칠을 한 문양을 단청이라 하는데 이런 문양은 절이나 궁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처마의 곡선과 단청이 어우러지는 한국의 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궁궐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박한 편이지만 양반이 사는 마을 또한 일본, 중국에 비해 궁궐처럼 소박한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신하같이 지배 계급이 상당히 검소하게 산 흔적이 현재도 남아있어 우리에게 한국이 왜 짧은 시간에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자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 건너 북촌로 12길로 접어들면 훨씬 많은 관광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북촌 한옥도의 하이라이트 코스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 행동을 자제하시고 침묵 관광을 부탁드립니다. 비밀을 간직한 듯 미로처럼 얽힌 북촌 골목길은 우리 삶의 흔적이자 윤택한 문화이며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도시 마천루 속 한옥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는 사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스며듭니다. 그렇게 북촌의 시간 여행은 시작됩니다. 서울 도심 속 한옥 주거지인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유서 깊은 다수의 문화유산과 도시 한옥, 박물관, 공방들이 발길 닿는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고유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알릴 수 있는 코스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공개된 맷집을 제외하고는 골목길만 관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옥을 체험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백인재 가옥을 마지막 코스에 소개합니다. 백인재 가옥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근대적 변화를 수용한 대표적 일제 강점기 한옥입니다. 1977년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역사 가옥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북촌 일대 대형 한옥 중 당시 규모 그대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은 백인재 가옥과 윤보선 가옥 두 채뿐입니다. 북촌 가해동에 위치한 백인재 가옥은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한옥입니다. 북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지 위에 사랑채, 안채, 정원, 별당채가 들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적 변화를 수용해서 건축 규모, 역사적 가치 면에서 윤보선 가옥과 함께 북촌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유래는 친일파의 대명사 유한용의 조카 한상용이 건립 후 한성은행장 최선익은 주거하였고 백병원을 건립한 백인재 선생님이 1944년 매입 기거하던 건물로 그의 자손이 기부로 1977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백인제 가옥은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려면 가이드 투어를 예약해서 가이드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4회 50여 분 동안 진행되며 예약 및 가이드 투어도 무료입니다. 백인제 가옥은 1913년 한성은행 전문이었던 한상용이 북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전통방식과 일본방식을 접목해 준 근대 한옥입니다. 근처 한옥 12채를 합친 넓은 땅에 당시 새로운 목재로 흑여된 압록강 흑송을 재료로 지은 최고급 한옥 가옥입니다. 가옥에 들어서면 당당한 사랑채를 중심으로 넉넉한 안채와 넓은 정원, 아담한 별당채가 있습니다. 특징은 안채와 사랑채가 정확히 구분되는 전통 한옥과 달리 백인제 가옥에는 줄을 연결하는 복도가 있고 2층 공간도 있다는 점입니다. 본체 전면에는 유리창호를 사용해 보온을 고려한 근대 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채의 대청과 툇마루는 모두 전통적인 우물 마을로 구성된 데 반해 사랑채는 일본식 장마루를 적용했습니다. 한상용이 일본 고위 인사들을 위한 연회를 염두에 두고 건축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조선 총독부 총독들과 권력가들은 물론 미국의 선수와 록펠러 2세도 연회를 즐겼습니다. 박물관은 바깥 주인의 사랑방, 안 주인의 안방, 할머니와 아들네의 건너방 등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방별로 전시 콘셉트를 달리한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